안녕하세요. 세부맘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세부에 있는 리조트 중에 자녀 동반으로 여행하실 분들 아니면 자녀 동반 여러 가족들이 함께 와서 아이들과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리조트 중에 두지타니 리조트 내에 있는 키즈 카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지타니 완전 정복 같은 내용을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세부의 특급 리조트 중에 자녀 동반으로 왔을 때의 장단점. 제이파크는 수영놀이를 좋아하는 가족들에게 좋습니다. 단점은 바닷가가 좀 부실하고요. 최근에 뽀로로 테마파크가 생겨서 아이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부모님들은 여행 경비도 대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휩니다. 두지타니는 수영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수영장에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해변은 깨끗하고 좋고요. 키즈클럽이 넓고 다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샹그릴라는 해변은 최고입니다. 수영장도 넓고 좋습니다. 수영장의 놀이시설은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있고요. 키즈클럽도 유아, 어린이 분리되어서 잠시 놀기에 나쁘지는 않지만 두지타니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아, 다들 장단점이 마구 섞여 있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저녁 노을이 미치도록 멋있는 그리고 그 노을과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키즈클럽이 위치해 있는 두지타니 키즈클럽 펀존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른 리조트에 비해서 막탄 깊숙이 위치해 있는 두지타니 가는 길이 지겨워도 도착하면 피로감이 싹 풀리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리조트 내 키즈클럽으로는 과감한 위치에 꽤 넓은 자리를 내어준 두지타니 아이 엄마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두지타니 펀전의 첫 번째 장점은 보호자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입구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 바로 옆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보호자, 어린이 이름, 연락처를 적고 사인하고 입장료 내시면 됩니다. 리틀메이트는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적당한 크기 안에 참으로 다양하게 꾸민 것이 인상적입니다. 벽에도 여러 가지 지능 개발 놀이를 꾸며 놓은 것도 좋아 보이네요. 여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인데요. 두지타니 키즈파크 두 번째 장점은 직원이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안전도 잘 챙겨주는 편입니다. 건이가 열심히 색칠한 돼지에 이름을 쓰고 있네요. 자기가 그린 돼지가 스크린을 뛰어다니는 걸 보고 건이가 신이 났습니다. 계속 놔뒀다가는 지문이 다 지워질 것 같네요. 예쁜 사슴을 완성하고 나서야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세 번째 장점은 입구 쪽 벽이 통유리라서 바로 바다와 수영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영을 즐기는 식구와 멀리 걸어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네 번째 장점은 놀이시설을 두 개씩 만들어서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배치해 놓은 점입니다.
암벽타기도 두 곳으로 나누어 놓았고요. 구석구석 알차게 놀이시설을 설계해 놓은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미끄럼틀은 긴 것과 짧은 것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유아들도 작은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볼풀 속에 앉아서 언니 오빠들 뛰어노는 모습 구경해도 좋을 듯 합니다. 구석구석 알뜰하게 꾸며져 있네요. 건이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뜁니다. 잠시 쉬어가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시작한 게임놀이. 세부맘이 더 신났습니다. 아,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군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볼풀 속이 천국입니다. 키즈카페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쯤 되면 키즈파크라고 소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미니 축구장입니다. 축구장과 농구장 양옆에는 관중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썰미 있으신 분은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 점이 이곳의 네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좀 전에 소개한 빅메이트 지역뿐만 아니라 스포츠 아레나 지역까지 가족 단위, 어린이 단체, 작은 소모임까지 이곳에서 레이싱 게임, 축구 게임, 농구 게임, 암벽타기 등 편을 나누어서 게임이나 작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두 가족 이상 같이 여행을 온다면 어른아이 구분 없이 편을 나누어 이곳에서 체육대회도 해볼 것 같아요. 건이는 엄마와 시합을 하는데도 승부욕이 불타오릅니다. 엄마의 스폰지 방해 작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네요. 두지타니 키즈카페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세부에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신나게 놀고 세부 노을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떤지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